자, 무형 자산에서는 요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원이고, 이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가 예를 들어서 30원 있다. 그죠? 그럼 이 회사의 자본은 70원 되겠죠? 그럼 내가 이런 회사를 인수합니다. 인수. 뭐, 산다. 그죠? 매수. 그죠? 네. M&A를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회사를, 이런 회사를 내가 인수한다면은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죠? 네? 자산이 100원짜리 부채가 35이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70원짜리 회사잖아. 그죠? 70원 맞죠? 그죠? 가치가. 이 부채도 내가 떠안는 조건. 자산, 이거는 이 자본이라는 거는 이 원래 이 자본 같은 거는 그죠? 자산에서 부채 뺀게 이거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고 그죠? 그럼 요 자산도 내가 인수를 하고 이 회사 부채도 내가 인수하는 조건. 이걸 우리가 종합 인수한다 이랍니다. 종합. 평가해서 인수한다. 그죠? 이런 표현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회사가 70원짜리다.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90원 주고 샀다. 90원에 인수했답니다. 그럼 또 반대로 그죠? 70보다 적게 인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 그죠? 예. 그럼 이 회사가 70원짜리 회사다. 90원 주고 샀다. 그럼 차액 20원이 생기죠. 그죠? 20원. 예. 20원 돈더 줬죠. 그죠? 웃돈. 이 20원을 우리는 영업권이라 이랍니다. 그럼 내가 웃돈을 준 이유는 뭐냐? 이게 바로 권리금조로 지급했다. 권리금. 예. 이걸 영업권이라 이랍니다. 그럼 70원짜리 회사를 내가 60원에 샀다면 10원을 이익 봤죠. 그죠? 내가 그만큼 싸게 샀습니다. 그죠? 이 10원은 싸게 샀다. 우리 회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가, 매수, 차익, 이렇게. 알겠죠? 예, 영가로 사서 해서. 여기서 표현하는 말이 이제 영가, 매수, 차익 10원 생겼다. 이러죠. 요게 이제 권리금조로 지급했다. 그 20원은, 요거는 20원은 내가 권리금조로 웃돈 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정은 영업권은 무슨 계정이죠? 무형자산이라는 자산이고 이거는 수익이잖아. 그죠? 내가 싸게 샀으니까 수익 생기는 건 당연하죠. 계정감을 이제 요래 사용한다. 읽어보세요. 시작. 영가 매수 차이. 그죠? 이건 수익 계정이 생긴 거고. 그런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원을 내가 웃돈을 더 줬는데 이게 왜 자산이냐? 그죠? 그렇잖아. 그죠? 70원짜리 회사를 내가 90원 주고 샀잖아. 그죠? 근데 20원이 왜 자산이냐 이겁니다. 이 영업권, 요거는 과거에는 뭐라 했나 이러면은 합병차 손이라 해요. 손실, 비용 떨었는데 요걸 자산 처리하는 이유는 권리금이니까 이 회사를 내가 권리금 20원 웃돈을 주고 샀으니까 만약에 이 회사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넘깁니다. 그죠? 넘길 때이돈 받아야죠.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아, 요걸 영업고의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알겠죠? 예. 영업권. 그럼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 자산에서 부채도 내가 다 인수하는 거. 이것도 인수하고 이것도 인수한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70원짜리 회사다. 그럼 이 회사는 가치가 70원인데, 요 70원보다 내가 웃돈을 많이 줬으면은 영업권. 요걸 적게 줬으면 뭘 한다? 영가 매수 차이. 알겠죠? 요거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자산을 우리가 요 정도로 이제 요약 정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부채. 예, 부채 부분입니다. 그죠? 예, 우리 이제 요 부채 부분은 우리 교재를 보실 분은 거기 교재 보면은 예, 285쪽에 나옵니다. 부채. 예, 285쪽. 지금까지 이제 우리 했는 게 자산이다. 그죠?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부채다, 그죠? 부채가 뭡니까? 빚이죠, 그죠? 딴 거 아닙니다, 그죠? 빚, 갚아야 할 빚. 뭐, 이건 모를 뿐 없잖아, 그죠? 부채는 갚아야 할, 우리 기업에서 갚아야 할 빚이다. 이 빚인데,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1년 내에 갚을 빚을 뭐라 하죠? 유동부채. 다시 뭐라 했죠?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을 빚을 뭐라 하죠? 예, 비유동부채. 이건 이제 과거에는 유동부채라 하고 고정부채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말 안 씁니다. 예. 유동부채, 고정부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다. 이제 국제 기준에서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아,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을 우리는 유동부채라 하고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을 우리는 비유동부채라 한다. 그죠? 부채는 한번 쭉 제가 몇 가지 항목을 한번 열어 해볼게 보세요. 뭐 가장 우리 해왔던 거 그죠? 돈 빌려 왔다, 차입금, 부채,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갚아줘야죠. 외상 매입금, 부채 계정, 내가 어음을 하나 발행해서 지급했다, 지급음, 이것도 부채 계정이죠, 그죠? 예. 돈 아직 안 줬답니다, 미지급금, 이것도 부채 계정. 외상할 때 한번 했었죠, 그죠? 예. 또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선수금. 예, 세금을 미리 뗐습니다, 그죠? 예수금, 소득세, 예수금 이런 거, 부채. 상품권도 부채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건 상품권은 백화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산이지만은 우리가 장부정리 하는 게 아니죠.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백화점 입장에서 부채가 되고, 그리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자, 이거 등등, 뭐 이거 외에도, 그죠? 뭐, 가수금이라든가 있습니다. 그죠? 아, 이런 계정들이 부채 계정이다. 뭐, 대표적인 부채입니다. 그죠? 그럼 1년 후에 갚을 빚을 뭘 하느냐? 요거는 앞에다가 장기를 붙여버립니다.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예, 구분하기 쉽습니다. 계정감을 갖다 앞에다가 장기를 붙여버리죠. 그죠? 장기. 아, 장기 차입금. 그럼 또 전부 그죠? 앞에다가 장기 외상 매입금, 장기 지급금, 장기 미지급금, 장기 선수금, 이런 식으로 장기를 붙이면 장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채. 기업에서 발행하는 이 사채는 뭐 보통 5년, 뭐 3년 내지 5년입니다. 그죠? 1년이 넘죠. 그리고 또 뭐 1년 내에 갚아야 할 나갈 돈, 충당 부채, 충당금 이야기입니다. 1년 후라면은 요거는 비유동 부채. 1년 내에 나갈 돈이라면은 예, 요거는 예, 유동 부채가 되겠죠. 그죠? 뭐 등등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예. 그 이제 부채 구분은 쉽죠. 그죠? 비유동 부채는 사채와 장기. 기억할 때는 충당 부채 요거는 유동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충당금입니다. 충당금. 돈이 1년 내에 나갈 돈이라면은 유동, 1년 후에 나갈 돈이라면 충당부채다, 그죠? 아, 요래 구분한다. 하고 나서,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요 빚을 우리가 1년 기준입니다, 그죠? 유동과 비유동인데, 요 빚을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인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확정부채랍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딱 정해져 있다, 그죠? 그건 확정부채.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추정부채라 이랍니다. 추정 부채.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다. 그죠? 예.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대부분 금액은 확정이 돼 있죠. 그죠? 돈을 내가 100만 원 빌려 왔다. 갚을 돈도 100만 원. 100만 원씩 외상 사 왔다. 갚을 돈도 100만 원.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대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확정 부채는 대부분 항목들은 확정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정 부채가 있다, 그죠? 요 추정 부채가 뭐냐? 이거는 확정이 안 돼 있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잖아, 그죠? 이런 거. 그죠? 예, 충당 부채 같다. 요런 충당 부채를 우리는 추정 부채라 한다. 충당 부채. AS. 충당 부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AS입니다. AS. 제품을 판매하고 그 하자에 대한 보증 서는 거 있죠. 그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말이 좀 깁니다만은 몇 번 한번 읽어 보세요. 요거는 결국 우리 줄이면 AS 해 준다. 그죠?
왜 전자 제품 사면은 뭐 1년, 2년 사면 있잖아, 그죠? AS 기간.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나갈 돈이잖아, 그죠? 부채. 이거 우리가 충당 부채다. 과거에는 충당금이라 그랬습니다. 충당금 하다가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충당금 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국제 기준에서 요걸 뭐라 하죠? 충당 부채라 하자. 이런 정의인 겁니다. 뭐 같은 말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자주 나오는 게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있고 또 하나는 경품 충당 부채가 있다. 경품 충당 부채. 경품 선물이죠, 그죠? 예. 우리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마일리지라든지 뭐 쉽게 치킨 뭐 그죠? 10마리 우리가 주문하면은 뭐한 마리 공짜 이런 거잖아, 그죠? 경품. 아, 이런 경품이구나. 경품이요, 선물. 이것도 그 기업 입장에서는 나갈 돈이니까 부채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돈은 얼만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부채라 하죠? 추정 부채라 합니다. 추정 부채. 또 하나가 우발 부채. 우발적인 부채. 이것도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죠? 예. 그 우발 부채가 뭐냐 하면은 막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빚 보증 썼다 이런 겁니다. 채무 보증.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뭐 채무 빚보증을 썼다. 그럼 이거는 현재는 빚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은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우발적인 부채다. 그죠? 우발 부채.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어음을 배에서 양도했습니다. 어음을 내가 다 넘겨줬다. 그죠? 요게 무사히 결제가 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럼 배수한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그걸 배수. 할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을 할인했을 때도 요게 결제가 안 되고 그죠? 중도에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럼 할인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이걸 우발적인 부채다 이랍니다. 또 하나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말하면은 다른 회사로부터 소송에 피소됐다. 즉,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죠? 우리는 이제 피고소인 입장이 되었다. 그죠? 그 이것도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면은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예. 승소하면은 갚을 돈이 없지만은 이런 등등을 우리는 우발적인 부채를 한다. 그 이런 거는 금액이 확정이 안돼 있잖아. 그죠? 전부 다. 그렇죠? 예. 그럼 요 충당 부채와 요 우발 부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공통점은 돈 얼마가 나갈지가 불확실하지만은 요 충당 부채를 하는 거는 돈이 나간다는 사실, 돈이 지출된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지출은 확실한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확실하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빚보증 썼다고 해서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죠. 그래서 요거는 지출이 불확실하다 이랍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예, 요거는 뭐 충당부채는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투명하고 이런 경우는 돈 자체가 나갈지는 모르죠. 빚보증 썼다고 해서 내가 빚을 떠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이 갚으면 끝나버리고. 이걸 우발부채라 한다. 그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그럼 이제 요런 이요말 뜻은 이해되죠? 그죠? 그럼 요 충당부채 여기서 우리 이제 여기에 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AS를 물건을 팔고 AS를 예상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100원을 예상했다. 1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돈이 나갔습니다. 70원 나갔다.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잔액이 얼마죠? 예? 30원이죠.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 남아있냐? 요거 시험 문제 요겁니다. 요거 지출. 간단하잖아. 그죠? 내용 알고 나면은 AS 예상을 100원하고 지출이 70원이다. 얼마 남았느냐? 그죠? 예, 그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1년
1년도에, 그죠? 물건을 내가 팔았다. 물건을 팔았는데, 200만 원씩 팔았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에서는 AS를 해주는데, 이게 3년간 해준답니다. 3년간. 예. 3년간을 해주는데, 첫해 이 연도에 우리가 예상하는 AS 비율이 3%, 2%. 그 다음에 정말에서 2012년에 예상되는 게 만약에 3%. 또 2013년도에 예상되는 게 예를 들어서 5%답니다. 이렇게. 3년간 해준다, 그죠? 이제 첫 해는 보면은 물건이 뭐 새 거니까 AS가 좀 적게 들어오겠죠. 갈수록 좀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 토탈 10%를 예상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200만에 대해서 요 2%, 이게 이제 수익이 생기잖아. 그죠? 오늘 팔았으니까. 요 수익에 대한 요 비용입니다. 그죠? 요거, 요거는 같은 해 인식했는데, 그거는 맞죠,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했죠? 수익, 비용, 대응이라 그랬잖아, 대응. 그런데 이 매출에 대해서 AS는 이때 생기는 거, 그죠? 그, 이거는 요 3%, 5% 비용은, 이거는 수익은 언제 생겼습니까? 2011년에 생겼잖아, 그죠? 근데 비용을 이때 들면 안 되잖아, 그죠? 연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요걸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거는 요래 앞으로 3년치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다 더하면 몇 프로죠? 10%죠. 요걸 같은 애를 팔았을 때 요게 때려본 요렇게. 요렇게. 알겠죠? 예, 1차. 몽땅. 그러면은 200만 원에 대하여 AS 비용이 10% 예상했습니다. 그죠? 3년치가. 그럼 돈이 얼마죠? 20만 원이죠. 그죠? 요 AS 비용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그죠? 그 예상한 AS 비용은 20만 원 됩니다. 20만 원인데 만약에 금년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죠? 얼마가 지출됐느냐? 15만 원 지출됐다. 그럼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죠? 5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답이잖아. 그죠? 200만 원치 팔고 AS를 10% 했으면 예상을 했으면은 200만 원에 10%는 20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출된 금액을 알아보니까 15만 원이더라. 그럼 요걸 빼고 나면 얼마 남았느냐? 5만 원. 그죠? 그럼 이래 요걸 물어보는데 1차 연도만 만들어 놓으면 너무 문제가 단순합니다. 그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만들면서 이래 만듭니다. 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씩 팔았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AS가 10%다. 여기에 돈이 그럼 예상금이 50만 원이죠? 그 돈이 나갔다. 얼마가 나갔느냐? 40만 원이 지출됐더라. 그럼 얼마 남아있죠? 10만 원. 결과적으로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 거죠? 15만 원 남아있죠. 그렇죠? 여기 5만 원이 넘어와가지고, 5만 원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거, 그죠? 장부상에 넘어와서 얼마가 됐죠? 이제 55만 원이죠? 40만 원 빼고 나면 여기 얼마 되죠? 15만 원. 그렇죠? 더해도 15만 원. 또 여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뭐 이렇게 해서, 그죠? 700만 원. 여기에 10%. 얼마죠? 70만 원. 70만 원 했는데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5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얼마 남았죠? 20만 원. 잔액이 얼마? 35만 원. 이게 묻는 답입니다. 답. 요게 AS 문제.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 보면 이제 길어도 3년치, 보면 2년치 이래 많이 내죠. 2년치. 예. 그러면은 요걸 다시 한번 보세요. 합계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더한 건 얼마죠? 1,4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합계로 하면은 1,400만 원에 10%면 얼마죠? 140만 원이죠. 3년 동안 지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아마 105만 원 맞죠? 그럼 요거 빼면 얼마죠? 빼보세요. 얼마? 35만 원. 요거 더해보세요. 얼마죠? 더해도 35만 원. 요래 빼도 35만 원. 같죠? 그죠? 예, 다 같이 나오잖아. 답. 이게 답입니다. 요래 물어, 요거. 응? 예. 요게 AS 문제. 알겠죠? 예. 요거,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문제를 좀 이제 감정 평가사 이런 이제 시험 회계학 시험 이걸 약간 이제 어렵게 만듭니다. 그 만든 게 뭐냐면 이렇게 봤어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시험에는 연도별로 요래 한번 보세요. 20만 원 예상 요 금액보다 여기 작죠. 그죠? 여기 전부 적잖아. 그죠? 요거보다 여기 적죠. 요거보다 적죠. 그죠? 근데 이게 많을 수 있잖아. 그죠? 내가 20만 원 예상했는데 30만 나올 수도 있죠. 그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간평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보세요. 내가 똑같은 문제. 예. 요건 이해되죠, 그죠? 이런 문제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만약 여기 와서 2012년도에 50만 원 예상했는데 돈이 얼마 나갔느냐? 여기에서 나갔는 돈이, 그죠? 예를 들어서 막 6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돈 많이 나갔다, 그죠? 그리고 나서 60만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또 70만 원을 예상했다가 여기에 나갔는 건 예를 들어서 그죠? 막 63만 원 나갔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물어보는 거, 이 2013년 오늘 현재 우리 여기 남아 있는 잔액 얼마고, 그죠? 오늘 현재 잔액.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험에는 요게 전부 적은 것만 나왔습니다. 요거보다. 예. 여기 한 세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기 적은 것만 나왔죠. 그죠? 좀 더 어렵게 낼 때 요걸 이제 큰 걸 만들어보는. 자, 그럼 여기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죠? 뭐 숫자야 뭐 단순하잖아. 그죠? 얼마죠? 자, 11년도에 보니까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죠? 5만 남아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는 이제 이래 하세요. 5만 원 있습니다. 그죠? 5만 원이 다음에 넘어와야 되잖아. 그죠? 5만 원이 넘어와서 원래 더하면 얼마죠? 55만 원이잖아. 55만 원 됐죠. 그죠? 55만 원인데 60만 원 나가버렸습니다. 돈은. 내가 말하면 예상했던 돈은 55만 원인데 60만 원 나가버렸죠. 충당 부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능비 다 날아가버렸잖아. 뭐죠? 제로. 제로지. 충당 부채는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70만 원에서 요거 빼니까 얼마? 7만 원 남았죠. 답 요겁니다. 7만 원, 이렇게. 예. 답은 7만 원 됩니다. 예. 요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는 합격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걸 조금 전에 하던 식대로 합격을 해버리면 얼마죠? 140만 원이죠.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한번 더 해보세요. 누라마 8만원 하고 앞에 얼마죠? 예, 138만원. 여기에서 이거 빼면 얼마? 2만원. 답은 얼마죠? 틀리잖아. 그죠? 답은 얼마? 7만원. 알겠죠? 7만원이 답입니다. 다시 보세요. 5만원에서 50만원 더하면 얼마죠? 55만원이죠? 55만원에서 이거 60만원 돈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충당금을 우리가 60만원에 요 55만원 나가버리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요거는 충당부채는 없어져버리잖아. 그죠? 제로 돼버리고 70만원에서 빼니까 답이 요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요걸 만약에 분개로 나타낼 때는 제품 보정비 요래 합니다. 보정비 100원 장부익 기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충당부채 100원 뭐 줄였습니다. 문제 요 앞에다 다 적으면은 제품 보정 충당부채를 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장부 정리할 때는 차변의 보정비 대변의 충당부채를 해서 장부에 기록하고 그 70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요 나갔을 때는 요 돈이 나갔죠. 그 보정비 했다 요 돈이 나갔습니다. 그죠?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 나갔고 70원이 나갔죠. 요 충당부채가 나갔으니까 차변에 뭐가 되죠? 충당부채 되겠죠. 70원. 그럼 지금 잔액 남았는 거 얼마 남았습니까? 30원. 그죠? 이렇게 되잖아. 알겠죠? 그죠? 그런데 자, 요거 잠깐 보세요. 만약에
100원을 예상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고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이번에는 만약에 지출이 됐는데 120원이 나갔다. 우리가 예상을 100원 했는데 돈은 120원 나갔다. 요거는 100원에서 70원을 요렇게 뺐지만은 요 경우는 여기서 요리 갑니다. 자, 돈이 120원 나갔습니다. 그죠? 그럼 돈은 현금 얼마 나갔죠? 120원. 그렇죠? 장부에 지금 충당부채가 얼마 있죠? 100원 있잖아. 100원 있으니까 요 충당부채 100원에서 충당하고, 그죠? 돈 20원 모자라죠? 부족하잖아. 그죠? 요거는 뭐죠? 그냥 비용 떨어야죠. 돈이 모자라면 뭘 한다? 그냥 보증비, 이렇게. 요걸로 충당할, 100원밖에 없으니까 100원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거면 뭐라 하죠? 보증비. 자, 요거 보세요. 그러면은, 요 거래를 가만히 보세요. 자, 보니까 충당부채는 100원이 있던 게 100원 나가버렸어. 이제 제로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그 요, 이제 아까 묻는 게 뭐죠? 충당부채 물었잖아. 그러니까 55만원에서 60만원 나갔다 하더라도 충당부채가 55만원이잖아. 그죠? 다 나가버렸잖아요. 제로. 그 새로 설정했다가 요 돈 나갔으니까 잔액 얼마 남았죠? 7만원.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 충당부채는 이런 거 관련이구나. 이래 아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경품 충당부채. 그거는 이제, 예,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저거 한번 해보고 갈게요. 보세요. 그러면. 296쪽입니다.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세요. 296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본 문제 2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296쪽. 자, 여기 이제 3년간 AS 제도입니다. 그죠? 예, 그 문제 보면은 첫 1년 동안에 1%,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6%, 총 몇 프로죠? 10%죠. 거기 아래 자료를 한번 보세요. 12년, 13년, 14년. 먼저, 그 100만원에서 10% 하면 얼마죠? 10만원. 10만원에서 7만원 빼면 되죠? 그죠? 10만에서 7만 빼면 3만원 남죠. 또 13년도 150만원에 10% 하면 얼마죠? 15만원. 빼기 14만원 하면 얼마 남습니까? 만원. 또 2014년도 220만원에 10% 하면 22만원이죠. 거기에다가 16만원 빼면 얼마? 6만원. 그럼 2012년도에 그죠? 거기 2012년도에 3만원 남아 있었고, 13년도에 만원 남아 있었고, 그리고 14년도에 6만원 남아 있죠. 총 얼마 남았습니까? 10만원. 그죠? 10만원. 이게 답. 그럼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 하지 말고 합계를 한번 해볼게 보세요. 합계 금액이 470만원이죠. 470만원에 10% 하면 얼마입니까? 47만원이잖아요. 47만원 빼기 합계 얼마? 37만원. 빼고 나면 얼마죠? 10만원. 같잖아. 그죠? 예. 요거는 같아지잖아요. 정답 10만원입니다. 아셨죠? 예. 여기 같아질 때는 그 예상액보다 지출액이 작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요래 작은 경우는 항상 같아진다. 그죠? 요런 예. 우리 뭐 표준 모양이 이런 겁니다. 시험 나오면은. 예. 다음 오른쪽 그 기본 문제 3번 하나 보세요. 3번은 조금 내용이 길죠. 그죠? 그 3번 같은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경품 충당 부채. 그러면 경품 충당 부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물 얼마가 나가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죠?
그 선물이 얼마 나가리라 예상을 하고, 그걸 금년도에 얼마가 선물이 나갔다, 그죠? 지출 요걸 빼고 나면은 그 남아있는 금액이 장부에 남아있겠죠, 그죠? 그 잔액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똑같잖아, 그죠? 자,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서울에서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사의 음료수 100마개 10개를 모으는 고객에게는 2,000원짜리 볼펜을 선물로 주는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고, 이 판촉 활동이 개시된 2014년도 음료수 총 판매량은 3만 병이 팔렸다. 그리고 2014년도 고객의 청구에 따라 제공한 선물은 400개. 이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선물 제공 의무를 경품 충당 부채로 계산하고자 한다면 얼마를 계산해야 하는가? 단, 서울에서는 회수되는 100마개의 수량이 총 판매량의 30%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선물 받으러 100% 오는 것이 아니고 받으러 온 사람이 평균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30% 정도가 받으러 오더라 이겁니다. 30%. 자, 그러면은 문제는 많은 내용은 길지만 한번 보세요. 몇 병을 팔았죠? 3만 병 팔았죠? 그럼 100마개가 몇 개 나갔죠? 3만 개 나갔겠죠? 그죠? 3만 병을 팔았으니까 100마개 3만 개 나갔잖아. 그죠? 마개가, 100마개가. 예. 그런데 요 100마개가 3만 개 나갔는데 요 100마개 3만 개지만은 100마개 10개를 가지고 오면은 선물 하나 주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선물은 그럼 결과적으로 요 100마개 10개당 선물 하나 나간다면은 선물은 몇 개 나가겠죠? 예? 요 10개의 선물 하나 나간다 그랬잖아. 몇 개? 3,000개. 그렇죠? 총 나갈 선물 3,000개다. 그죠? 예. 요거 알겠죠? 그런데 요게 100%가 3,000개잖아. 그죠?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몇 프로? 30%. 그죠? 900개. 요게 선물 나갈 거. 예상 900개. 그죠? 예. 3만 병을 팔았으니까 100마개가 3만 개고, 그 10개의 선물을 준다 그랬으니까 3,000개 선물 나가는데, 요게 다 오는 게 아니고, 그죠?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이 30%라 그랬으니까 900개가 나가겠다. 그죠? 예상되는 선물은 900개. 자, 그 다음에, 예, 거기 보세요. 14년도, 예, 금년에 선물이 몇 개가 제공됐죠? 그렇죠. 400개가 나갔잖아. 금년에 400개 나갔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900개인데, 금년에 나갔는 게 400개 나갔습니다. 그죠? 400개 나갔으면은 앞으로 몇 개 더 나가겠죠? 500개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내년에 500개 더 나가겠죠? 그죠? 요게 뭐죠? 부채. 충당 부채다. 요거. 900개를 예상했는데 400개 나갔다. 앞으로 또 추가 나갈 게 몇 개? 500개. 요거 우리가 장부에다가 부채를 계산한다면은 한 개 선물이 얼마짜리죠? 2,000원짜리. 그 돈은 얼마죠? 100만원. 정답. 그죠? 500개가 앞으로 나갈 건데, 한 개 선물이 2,000원짜리니까 100만원이잖아. 그죠? 요렇게 답을. 요게 경품 충당 부채입니다. 100마개 3만 개, 선물 3,000개 30%, 900개, 총 나갈 거 900개, 지출된 거 몇 개? 400개. 앞으로 나갈 거 500개. 한 개 얼마짜리? 2,000원짜리. 얼마? 100만원. 요게 경품 충당 부채 표준 문제. 요런 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기본 문제 2번은 AS 문제. 표준 모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기본 문제 3번은 경품 충당 부채 표준 모양입니다. 예. 표준 문제. 이런 거다. 그죠? 자. 일단은 요거 두 문제 이해했죠, 그죠? 요게 요거, 예. 여기서 우리 계산 문제, 계산 문제면은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모양. 자, 요런 모양 우리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저 뒤로 가서 우리 종합 문제 가서 하나 더 연습.
하고, 또 다른 거 한번 가볼게. 일단은 한번 저 뒤로 한번 가봅시다. 자, 308쪽을 한번 볼까요? 307쪽을 먼저 한번 보세요. 307페이지. 예. 거기 1번하고 뒷장 2번하고 그 두 문제 한번 해봅시다. 307쪽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 이제, 그죠, 매출액에 대한 그게 AS 비율이 1%와 3% 총 4%입니다. 그죠? 4%. 그 4%니까, 일단 거기에 매출액 그 4%보다 지출액이 적다. 그죠? 그럼 우리 하나는 해버립시다. 합계를 가지고, 그죠? 바로 해버리죠. 뭐, 그죠? 그럼 합계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그 3억 3천만 원의 AS 비율이 4%다. 곱하기 4% 하고 빼기 얼마나 되죠? 460만 원. 이게 답이잖아, 그죠? 에, 답. 거기에 나와 있는 합계를 가지고 하세요. 3억 3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4% 빼기 460만 원. 이게 답, 그죠? 에, 계산기 바로 하면 되죠, 그죠? 에, 답 이렇게. 460만 원, 그죠? 86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답은 4번. 예. 그 1번 됐으면은, 자, 1번 이해되죠, 그죠? 2번 한번 읽어보세요. 2번 문제. 그 2번 문제는 경품 충당 부채 관련 문제다, 그죠? 그 우리 방금 했던 문제하고 유사 문제입니다. 숫자만 다르지, 그죠? 그 2번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그죠? 자, 지금, 볼펜을 10만 통 팔았습니다. 그죠? 그 볼펜 한 통에 쿠폰 하나 넣어놨죠. 그죠? 예, 그 티켓 하나 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10만 통을 팔았으면은, 그게 한 통에 쿠폰 하나 들어있으니까 쿠폰도 몇 매죠? 10만 매겠죠. 그죠? 쿠폰. 예. 그러면은, 그 문제 보니까 쿠폰, 그죠? 쿠폰 10장, 10개를 가져오면은 선물 하나 주겠다 하는 판촉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쿠폰이 모두 나갔는 게 10만 매가 나갔으니까 선물은 여기에 10장에 선물 하나 나가니까 선물은 만 개. 그죠? 그죠? 만 개.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 줄에 보세요. 그 우리 회사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그 중에 몇 프로가 해소되죠? 50%. 여기 50%만 해소된다. 그 해소된다는 거는 이제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죠? 예. 이제 어디까지 전부 추정이잖아. 그죠? 예상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예상되는 거는 선물이 몇 개 나가죠? 5,000개. 5,000개가 예상된다. 그죠? 예. 그런데 실제 금년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몇 개가 나갔는지 그것만 찾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죠? 몇 개 나갔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는 아래 박스에 나와 있네. 그죠? 박스를 잘 한번 보세요. 예, 그 중에 보면은, 예, 이번에 이제 선물 받으러 와서 그 회수된 쿠폰 수가 몇 장이 나와 있죠? 3만 개잖아. 그죠? 박스에.
그 3만 개인데 10개에 하나 나갔죠. 선물이. 쿠폰은 3만 개가 들어왔으면 선물은 몇 개 나갔죠? 3천 개. 그죠? 10장에 하나 나가니까. 요게 3천에 나갔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또 내년에 나가겠죠. 그죠? 예. 그 이거 부채라 해요. 그죠? 부채. 이걸 무슨 부채? 경품 충당 부채. 2천. 요, 그 물어보는 거는 숫자, 수량을 묻는 게 아니라 얼, 돈 묻잖아. 그죠? 금액. 한 개 얼마짜리입니까? 1200원짜리. 그럼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알겠죠? 그죠? 2,000개, 1,200원이면 얼마죠? 240만원. 답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3번 정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게 이제 충당부채 관련 문제입니다. 예. 요거는 경품 충당부채와 제품 보증 충당부채, 요거는 AS, 그죠? 선물이다. 요거 됐고. 자, 이번에는 네, 요거 끝났습니다. 예.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이렇게 정리하고, 자, 요거 이제 봅시다. 우발부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계산한 건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이 만약에 결산일이다. 그죠? 그럼, 우리 회사, 자, 이 T 계정이 뭐냐 하면은, 재무상태표입니다. 대차대조표. 그죠? 12월 31일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자, 부채는 결과적으로 우리 1년 내에 나갈 돈, 1년 후에 나갈 돈을 요렇게 구분했고, 금액을 기준 했을 때는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있다. 그죠? 시작.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다시 시작.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그럼 우리 오늘 현재 보니까 이런 부채도 있고 이런 부채도 있고 이런 부채도 있답니다. 만약에 있으면은 장부에다가 이 기록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예, 정말에서 확정 부채라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부채잖아, 그죠? 확정된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줘야 되죠, 그죠? 차입금 얼마, 외상 매입금 얼마, 직업업 얼마 이렇게 적어준다, 그죠? 적어주면 되고. 확정부채는 그대로 여기 이제 본무이라 합니다. 예, 이제 이걸 재무상태 본무이다 하기도 하고,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부채로 기록한다. 당연하잖아.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충당부채가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것도 우리는 부채로 인식한다. 아, 충당부채도 부채로 기록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금액이 불확실하죠. 그렇잖아, 그죠? 충당부채. 요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충당부채는 우리 법에서는 요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최선의 추정치로 하세요. 최선의 추정치랍니다.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가장 합당치를 여기다가 표시하세요. 그게. 시작. 최선의 추정치. 한 번 더. 최선의 추정치. 아, 충당부채는 가장 합당치를 기록한다. 그죠? 최선의 추정치로 표시하자. 요리 정해놨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요 금액을 갖다가 요 최선의 추정치를 알 수 없더랍니다. 이걸 우리 최선의 추정치를 확인해보면 아무리 이걸 추정해봐도 알 수가 없더라. 그 알 수가 없으면은 이 금액을 알 수 없으면 여기다 적으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금액을 모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 밑에다가, 여 밑에, 람 밖에다, 여다가 그냥 표시해 놓자. 요 란이 뭐라 하죠? 추석. 추석이랍니다. 추석란에. 예. 그, 여기다가 표시하는 게 아니고, 밑에다가, 여기다가 표시하자. 어, 최선의 추정치로 나타내야 돼. 요 추정치를 알 수 없으면 뭐라 한다? 추석. 아, 추석으로 표시한다. 요 란에 추석이랍니다. 추석. 그냥 말하면 보충 설명해 놓잖아. 그죠? 내가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예, 그걸 추석이랍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발부채죠, 그죠? 요거는 끝났습니다, 그죠? 예, 요거,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불확실하잖아. 그죠? 지출이 불확실하니까, 이거는 아예 이어 적지 마라. 이어 적지 말고, 우발부채는 아예 이리 적어라. 어디로 가죠? 주석. 예, 주석이다. 그죠? 다시.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표시하되 요 금액을 뭐로 한다? 최선의 추정치. 요 최선의 추정치가 불확실하면은 여기 안 적고 어디 간다? 주석. 알겠죠? 예. 그런데 우발부채는 어디로 가버리죠? 바로 뭐 들어가죠? 주석으로 가버립니다. 주석으로 가는데 이게 보세요. 발생 가능성이 50% 넘는다. 발생 가능,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발생될 가능, 정 말해서 빚보증을 썼는데 지금 그 회사가 부도 직전이다. 아마 내가 떠안아야 될 거다. 배설을 했는데 지금 부도 날 확률이 한 50% 넘는다. 이것도 부도 날 확률, 이거는 내가 폐소할 확률이 50% 넘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때는 요래 적지 말고 이걸 어디로 보내죠? 충당부채를 인식하자. 이렇게 여기다 기록해라. 요거는 언제? 50% 초과. 그 발생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면 뭐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자. 장부에다가 재무상태표에다 표시하자. 이겁니다. 에, 다시 정리할게요.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죠? 확정부채는 부채. 그죠? 충당부채도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로 인식하되, 요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하고? 최선의 추정치. 근데 요 금액을 알 수 없다면 뭐로 한다? 주석. 우발부채는 아예 뭐라 하죠? 주석.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되면 뭐라 하고? 충당부채.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자, 보세요. 요거, 반대말이 뭐죠? 피소. 내가 소송을 제기 당했잖아. 내가 반대로 소송하는 거. 제소. 그죠? 내가 우리 회사가 소송을 반대로 다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다른 회사가 내한테 소송을 걸어왔고, 내가 소송하는 게 있잖아. 그죠? 소송, 우리 뭐, 제소라는데 뭐, 제기했다. 이랍시다. 쉽게. 내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제기. 무슨 말 알겠죠? 요거는 내가 제기 당했는 거고, 요거는 내가 반대로 제기한 거다. 그죠? 예. 그럼 요거는 제기했다면은, 이거는 뭐, 내가 이기면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거고, 내가 저더라도 내가 부담할 돈은 없잖아. 그죠? 얼마 달라 그랬으니까.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우발 자상이라 이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걸 뭐라 한다? 시작. 우발 자상. 부채가 아니고, 이제 받을 권리니까 이거는 우발 자상이란다. 우발 자상이랍니다. 우발 자상. 그럼 요 우발 자상은 장부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는 이런 경우는 아예 표시하지 말자, 생략해버리자. 이런 생략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우발자산은. 우발부채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주석. 우발자산은 생략. 알겠죠? 왜? 이런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보수주의라 하는 겁니다. 보수주의. 우리는 가능하면은 이익이 큰 쪽을 합니까? 작은 쪽을 합니까? 적은 쪽을 합니다. 이익을 적은 쪽으로 하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적게 내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보수주의다. 이렇게 가세요. 나중에서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 회계 처리 원칙은 관습적 관습으로 인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수주의 회계처리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하자면 자산이 생기면 가능하면 이거는 장부에다 기록하면 이익이 커져버리잖아. 그죠? 이건 이제 생략하자 이겁니다. 우발 자산은 생략하되 단 여기서도 예외가 있겠죠. 그죠? 이 우발 자산이 발생 가능성이 50% 넘는다. 내가 성소할 확률이 50% 넘는답니다. 넘는다고 판단된다면 이때는 어디로 가느냐? 주석. 주석에다가 표시하자.
요 생략한다는 거는 추석도 하지 맙니다. 아예 표시 자체를 안 하고 이길 확률이 50%가 넘으면은 뭐라 한다? 추석. 그렇죠? 그 다음 하나 더, 오, 확정이 됐다. 판결이 났다. 확정이 되거나 거의 확실하다, 이제. 그죠? 성소를 한 게, 이거 뭐 확실하는 거는 거의 뭐 80% 이상, 90%. 확실하다. 이때는 자산으로, 이제 자산. 그냥 이때는 우발 자산이고 그냥 자산. 알겠죠? 여기다가 표시해라, 여기도. 그죠? 여기다가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이렇게 자세 표시해라, 이겁니다. 예. 요게 표기 방법.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확정부채는 바로 어디로 가죠? 부채. 그죠? 추정부채 중에 충당부채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부채. 부채인데 요 금액을 어떻게 하고? 최선의 추정치. 요걸 알 수 없으면 어디로 가고? 추석. 우발부채는 아예 어디로 가죠? 추석. 요 추석이지만은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 뭐가 되고? 충당부채.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우발자산은 어떻게 한다? 장부에 뭐하고? 생략. 아예 빼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 어디로 가고? 추석. 확정됐다. 어디로 가죠? 자산. 그죠? 자산. 요거는 이론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 예, 끝났습니다. 그죠? 확정부채와 충당부채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론 문제입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고. 예. 자, 그럼 우리 지금 방금 한 게 그죠? 요거 알아봤잖아, 그죠? 요 확정부채니 충당부채 이걸 알아봤다, 그죠? 알아보고 그 다음 하나 남았는 게 뭐냐? 요거 사채관계. 요거 하고 나면은 부채 끝나버립니다. 부채 더 할 거 없습니다. 부채는 간단하잖아, 그죠? 우리가 자산은 많았죠. 현금, 예금, 주식 쭉 해왔잖아, 그죠? 부채 공부는 이것만 끝입니다. 그래, 부채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표시 방법하고, 아, 요런 거, 요런 거, 그죠? 잔액 얼마냐 알아보고, 나면은 요거 딱 해보면 끝이죠. 이런 계정들은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 그죠? 돈 빌려왔다, 계정에 쓰임만 알마 되는 거고, 이런 계정들은. 사채만 더 하면 이제 끝입니다. 회계에서. 요게 부채. 부채 끝나면 어디로 가죠? 자본. 끝나고 나면은 수입비용, 이런 식으로. 부채 공부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겠습니다. 알겠죠? 사채.